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유가족 특별채용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8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사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원고는 순직한 직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기아 자동차이고요. 원고가 패소했다가 파기 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원고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85년 2월 달에 이제 기아 자동차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8월 25일 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9일 날 사망합니다.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한다면 사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망인은 이제 산재 판정을 받습니다. 뭐그 과정에서 뭐 벤젠 이런 걸 노출돼 가지고. 그런데 이 기아차 노조의 단체 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비속 한 명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단체 협약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원고가 이제 망인의 자녀인데 원고가 나를 특별 채용해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거 부당하다고 해서 안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이거를 이제 특별 채용해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단체협약상의 산재 사망 조합원의 직계비속 특별 채용 조항은 1990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효력이 과연 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산재 유족의 특별 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등을 위반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되느냐? 원심은 뭐라고 하냐면 일자리 대물림으로 사회의 정의에 반하고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원고 패소를 하게 된 거죠. 대법원이 전원합의까지 올려가지고 이 판단을 다시 하는데, 첫 번째, 단체 교섭권의 행사, 노사협력 자치의 결과물, 이런 것들은 법원의 후견적 개입보다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사가 어쨌든 단체 교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으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첫 번째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이런 일정한 사유를 한정해서 직계가족 채용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거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제 1990년 초반부터 나왔는데,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채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상이 너무 턱없이 좀 적었고 이 적은 거에 대한 보충 방안으로 유가족 특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족 특혜가 있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좀 적게 받아도 우리 자녀가 채용된다면 좀 적게 받아도 채용됐으니까 그냥 수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채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보완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만 무효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각종 법률에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법에 보면 특별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강제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반사회적 무효라고 볼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반대 의견으로 이기택 민유석 대법관은 업무 능력과 무관한 채용 기준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백산수 위반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하지만 다수설은 그렇지 않다. 이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가 무효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활용은 뭐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뭐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하는 건데 90년대 무렵에는 산재 보상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산재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 조항은 산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막 늘어나진 않거든요. 누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면서까지 뭐 자녀 특별 채용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니네가 산재를 줄임으로써 줄여나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턱없이 적었던 보상금에 대한 대체 보상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특별 채용, 그러니까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 채용 조항만 무효로 하는 건 부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을 할 때는 이거 감안해서 적게 줬는데 이제 와서 십몇 년 지나가지고 그거 무효니까
포상금은 그러면 더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만 무효를 하는 거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뭐 산재 사망 유가족의 특별 채용이라는 것이지 일자리 대물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요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산재 사망 유가족 특별 채용은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고, 앞으로 뭐 이런 조항들도 뭐 종종 생길 수 있겠죠. 노조가 강하다면.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